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 방식의 위아 브레이크 호스를 교체를 할 거예요.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설치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카메라 조금 흔들려요. 여기 보시면은 위아 브레이크 레버가 있어요. 위아 브레이크 레버가 있고, 이 자전거는 인터 방식이에요. 인터 케이블 방식이에요. 케이블이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조금 까다롭겠죠? 까다로운 게 제일 좀 까다로운 부분이 요쪽. 요 비비 있는 쪽에 간섭이 조금 생길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케이블 자체를 넣어가지고선 연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낚시질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 시간에 치실을 가지고선 진공청소기로 빨아가지고선 가이드선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집어넣지는 않을 거예요. 저 반대편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오른쪽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가게. 이 반대 방향에서 집어넣을 건데, 이쪽이 뚫려 있으니까 제가 반대편에서 저 밑에 체인스테이 쪽에서 진공청소기를 빨아대면은 얘가 들어가지 않겠죠? 지금 작업하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드린 거 보시면 돼요. 이 프레임 안으로 이 치실을 가이드로 만들어 놓고 이 끝에다가 브레이크 선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인터 방식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니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려면은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야지 후루룩 잘 빨리겠죠. 저 끝에서 국수같이 이쪽에 하나 맞고요. 그리고 요 밑에 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캡이 있어요. 이 캡을 빼는 거예요. 캡을 빼고선 요 위에다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테이프를 붙이면은 들어가는 방향하고 이쪽에 나오는 방향하고 연결이 되는 거겠죠? 공기가. 저 맞은편에서 제가 진공청소기를 대고선 빨아당길 거예요. 이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는 치실을 집어넣고선 이쪽에다 빨아당기면은 치실이 이쪽으로 후루룩 딸려 나오겠죠? 이쪽에서 공기를 흡입을 하니까. 그러면 안쪽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를 잡고, 그리고 브레이크, 본선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잡아당길 거예요. 치실 끝에를 이렇게 매듭을 져놨어요. 이 매듭이 있어야지 공기를 빨아들일 때 저항을 더 많이 받겠죠. 얘가 더 딸려 올라 그러겠죠. 그래서 저쪽에다가 흘려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일 거예요. 좀 시끄러울 거예요. 자, 볼륨을 좀 줄이시고요. 밀폐가 잘 되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막아 놓을게요. 쉽죠? 이렇게 나와서 가이드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다가 케이블을 묶어가지고서 당기면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캘리퍼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여기다가 묶어가지고서 잡아당기면 위쪽으로 딸려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마개가 있었죠? 마개를 먼저 끼워줘야 되겠죠? 제가 깜빡하고선 여기에 끼워지는 마개를 빼고선 연결을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선, 안쪽에다 먼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케이블이 아니라 가이드, 치실 선을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층층 감아가지고선, 전기 테이프로 얘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서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당기면은 얘네들이 살살살 딸려오겠죠? 그러면 안쪽으로 인터 방식의 케이블이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인터 방식으로 돼 있으면은, 안쪽에 케이블들이 자전거가 약간 충격을 받거나 통통거릴 때 프레임을 때리는 소리가 나요. 탁탁 소리가. 그래서 핸들을 좌우로 심하게 털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 그런 프레임을 안쪽에서 치는 소리가 나요. 그거를 좀 예방을 하려면은 안쪽에다가 솜이라던가 뭐제 생각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걸좀 넣어주면 덜할 텐데 그걸 넣기도 참 그렇죠. 자전거 안쪽에다가 뭐솜 같은 걸 집어넣는 것도 웃기고 좀 완충을 해주거나 아니면 인터 방식이어도 케이블이 안쪽에 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물론 브레이크는 호스가 다 온전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보기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준비가 다 됐죠. 그럼 얘를 살살살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주고선
저 맞은편에서 선이 실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당기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체결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연결을 해주시죠. 안 그러면 안쪽에서 빠져버리면은 안쪽에서 이 실실하고 얘랑 분리가 돼버리면은 다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확인을 하고, 자, 낚시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지금 딱 걸리는 부분이 요 비비 있는 쪽 같아요. 지금 조금 걸리는데 다시 자세를 좀 잡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살살살 당기면서 저쪽에서는 케이블을 자세가 안 나오네요. 자세가 안 나와요. 저쪽에서는 밀어주고 걸렸다 그러면 뒤로 한번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당겨주고 지금 케이블 옆에 보이는 거는 얘는 앞 변속 속선이에요. 아, 겉선이에요. 변속선. 자,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인터 방식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랑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인터 방식으로 작업하는 거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블리딩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는 블리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선 블리딩을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길이에 맞게 커팅을 해주고 어제 커팅하는 거 보셨죠? 커팅을 하고선 블리딩을 해주면 됩니다. 블리딩하고 뭐 커팅하고 그 영상은 제가 그 링크에다가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꺼번에 보시면은 쉽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